형수님 생일이시라고 미역국 끓이시던데. 어, 베이비님 왔네요. 그럼 일곱 형님 암이기 때문에 후보나 좀 해볼까? 그렇습니다. 아, 뭔 소리냐, 모르시지. 왜냐면 일단 슈퍼님플 위치도 이상하시기 때문에, 아, 그. 뭔 소리신지 모르지. 아니, 저번에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어떤 형님이, 어, 처음으로, 어웨이로 이렇게 쉽게 이겨본 적 처음이라고, 3만원 싸주셨어. 어떤 시청자분은, 20대 분이었는데, 20대 후반, 29이었나? 설명하기 너무 빡센데?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 근데 나이 많은 것 중에 채팅이 빠른데? 아, 이게 제가 이제 그냥 와달라고 하면 삐낀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겨드리고 와달라고 하는 거고, 이제 구독은 돈이 안 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이트 같은 경우는 테이블 잡으려면 돈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부킹 받으려면 또 10,000원씩 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구독 내고, 심시티도 모르는데 초보반 강의 리플레이 가면 심시티도 나오고 펑크 타이밍도 나오고 스타 실력도 늘고 공짜기 때문에 쉽기가 아니지. 이거 어, 펑크는 지금 여기다 짓는 거 보세요. 에 못 봤지. 빨무하다가 오셨다. 근데 이런 형님들이 꼭 우리 편인데 헬퍼 안 오고 뭐하냐 욕치고 나가면은 할 말이 없어. 도대체 마린 군진에 박혀서 뭐하냐. 어, 마린 도대체 군진에 박혀서 뭐하냐 이렇게 하면서 흉태라고 나가면 할 말이 없어. 지금 여기 내성이 형님하고 하고 있는데 한 달이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2대2 영상. 2대2가 더 어렵지. 나왔는데? 어, 근데 왜 나가? 막았는데, 아, 죽었구나. 막은 게 아니라. 그니까 일곱시 형님은 지금 슈퍼닝풀도 잘못 찍고 펑큰 타이밍도 몰라서 펑큰도 여기다 찍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틀렸는데 자기가 왜 잘못해서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아 또 팀 못하는 애들 걸려서 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어디가 내가 못해서 조금 상대는 생포까지 하는데?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 패시로 갔네요.
그리고 리버 아 제가 리버 알지? 리버 어디가 리버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네. 아, 리버 말고 다크 드랍 가자. 다크 드랍이 존나 좋을 것 같아, 지금. 50대 형인가 호흡이기 때문에.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갑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빡센데 게임이. 미네랄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미네랄이 부족하고 있어요. 준비됐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준비됐습니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앙! 봤니? 바보 아니구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동상도 형님 안녕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무수범을 완성. 미래가리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미래가리 부족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미래가리 부족합니다. 그리고 6시가 우버러드 있다. 6시는 6시는 핸드크 타고 있다. 딱 형 다크드랍이 진짜 아슬아슬하게 딱 도착하는 느낌인데. 와 나이스 다크드랍 나이스. 깨면 깨서 멘티 먹었나 본데.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 마당도 바로 깨고 가시면. 목표 설정.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목표 설정.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제가 갑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뭐야 보고가 이렇게 당당해. 빼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정신 없네 지금. 여기에 다크드 짐럭드랍이 가서 정신이 없네요 지금 얘도. 다을리나 다을리나.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이래야이 부족합니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목표 위치는 멀티 중계해주세요. 갑니다. 어디가 없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한 범을 완성. 2대3 상황을 여기 지금 다크드랍으로 털고 계시는 형님이 53세 형님이거든요. 지금 혼자 날라다니고 계시는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시고 다크드랍을 여기도 성공하셨는데? 더그한테도 다크드랍을? 아 근데 이건 막혔네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근데 바뀌셨는데? 즉시 가겠습니다. 서플레이 입구가 부족합니다. 11 형님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어디가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진짜 네. 어디가 아프세요? 원래 처음에 오실 때는 말했잖아 0.3티어 정도 됐다고. 지금 다행이야.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동선이 형님보다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호출하신 분 가고 있어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브라 형님 알지 않나? 분명으로.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옛날에 그 비수 그 드라형이 50% 방 하고 싶다 해서 스펙이랑 미션하고 이제 옥저버보다 훈트 형이 아 그걸 왜 못 이기냐고 해서 했다가 졌다는 썰이.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갑니다. 가고 있어요. 호출하십니다. 애매하게 나갔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가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전진 앞으로. 수신 중입니다. 호출하신 분 어디가 있어요? 명령 반갑습니다. 사령관.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 완료.
사기를 들어오려고 하네. 형님 지금 저거 엘리 시켰습니다. 포트 플레이로 앞마당 빨리 프로브. 앞마당 프로브 이동하세요 형님. 그 멀티 12시 먹는 게 멀티가 아니고 좀 이동하시고 아니 왜냐면 우리 11시 형님이 3살만 더 많으셨으면 저희 아버지랑 나이가 똑같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신 거기 때문에 아니죠. 이제 너구리 형님이 내년에 50대면 너구리 형님이 더 잘하죠. 승줄라이 형님이라고 50 그 형님도 3인가 3인가 그 형님이 더 잘해. 그리고 그래도 짬밥이 있으시기 때문에 ATM이 더 빠르네. 근데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초이스 테란이었던 주사미 형님이나 GN 형님 뭐 이런 형님들에 비하면 엄청 잘하시죠. 그 형님들이 주종이 테란이셔가지고 리버까지? 다크드랍에 리버까지? 형님이 김태경이신데? 리버까지 보고 오셨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역경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역경을 내리시죠. 반갑습니다, 사령관. 오와, 바쁘다. 양부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작업 끝. 준비 끝났습니다.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십시오. 화면 잡혔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내리십시오.
이제 이런 필요 없는 마린들은 여기 이렇게 방어를 해 주시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대분도 포기를 안 하시네. 우리 다 돼 있죠. 아니 아니 아니요. 그냥 일반인 학생이 걸려? 왕님 호흡 좋았습니다. 그래도 약간 2대 3 이기려면은 솔직히 나만 잘한다고 이길 수가 없는데. 잘 받쳐주셔가지고 이겼다. 선생님이 수샘이라고요? 아 그래요?